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 올해 마지막 촛불 집회인 제10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7시부터 본 집회가 열리는데요. 지금은 사전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마련된 주 무대에서 문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장면은 세종대왕 상 바로 앞에 설치된 대형 화면과 그 뒤에 본 무대 앞에 모인 수많은 촛불시 인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과거보다는 인파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시위대가 모여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바로 앞 광화문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 덕수궁 바로 앞에서는 친박단체 집회가 열려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런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맞불 집회는 오후에 시작돼서 한 8시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심 행진을 마치고 2차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의도에 있는 두 분의 젊은 의원들이 광화문을 찾아주셨습니다. 참 소개하려니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새누리당이 아니시죠? 예, 예. 개혁 보수 신당. 예, 예, 가칭입니다. 예. 예, 힘듭니다. 예. 왜, 아니, 신개혁 보수.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신당을 뒤에 놓은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좀 힘들어요. 아무튼 오신환 의원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일단 여의도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함께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분, 유엔에 계시는, 뉴욕에 계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죠. 반기문 총장의 임기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이면 반기문 총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새누리당 전인석 전 원내대표가 뉴욕에 가서 반기문 총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과 물밑 접촉이 있습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물론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문재인 후보로 보면 거기에 이제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 여권 진영에서의 후보로 보면 반기문 총장이 지금 뭐 여론조사상 우뚝 솟아 있으니 뭐 지금의 어떤 보수의 정당들이 양쪽으로 지금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뭐 다 러브콜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가칭 개혁보수 신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진짜 보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지금 분당 후에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면서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열려있는 구조 속에서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반기문 총장과 컨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확인하기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 내부 구성원들 여러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김무성 전 대표와도 그렇고 지금 창당 추진위원장 맡고 계신 정병국 위원장님과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뭐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루트로 뭐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비박 신당, 네. 개혁보 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당의 입당을 해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뭐 어떤 공식적으로 그걸 요청을 하고 바란다기보다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저희는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 바라기는 아니다. 예. 예. 저희는 뭐 이미 기존에 여러 대권 주자들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지지도는 굉장히 미미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기문 총장이 오셔도 공정한 경선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은 분명히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기문 총장을 바라다 보는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의 그 마음은 상당히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본래 노무현 정권 하에서 외교부 장관을 하다가 노무현 정권의
지원 속에서 유엔 사무총이 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쪽과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인데, 현재 반기문 사무총장의 한국 정치권의 복귀, 대통령 출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에서는? 관료 출신이잖아요. 근데 관료에게 무슨 정치적인 의리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시기도 하고 지금 아마 사무총장을 하셨나 지금 하고 계시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명재 의원도 행자부 장관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아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여러 인재를 잘 썼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서운해하지는 말 것을 야권 지지자들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교적인 능력, 국제적인 감각 이런 건 뭐 탁월하시겠죠. 너무나 이 부분에는 탁월하다고 좀 보고요. 다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만한 해안과 준비는 되어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 그리고 지금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상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후보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과연 뭐 본인이 펼치고 싶은 그거를 조기 귀국해서 1월 중순이면 들어오겠다고 하던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비하면 빨리 귀국하는 그런 건데 과연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검증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에 맞는 리더십을 구축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는 아주 의문스럽게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저 반기문 총장을 기름 바른 장어다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데 안 잡힌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거는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양극화를 잡는 거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거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그 키를 잡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그걸 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떨떠름한 표정인데 보통 대선 앞두고 반기문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보통 점검표를 만듭니다. 정당 내에서. 네네. 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반기문 점검팀을 만들었으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뭐 고위 당직자가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해서 기사화가 된 거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들었던 판단은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왜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주요한 리더에 대해서 언론도 하고 상대 정당도 그런 걸 합니다만 굳이 그거를 이제 당의 주요한 그 뭐 일거리로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검증 과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 하더라도요 우리 언론에서 충실하게 살아있는 권력도 저렇게 뒤흔들어가지고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는 비판적 언론의 능력이라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 주자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당연한 그런 검증 과정은 국민적인 엄호하에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검증을 하면은 언론도 검증하지만 또 정당에서 네. 자료를 언론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이 검증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때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분에게 한번 공통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뭐 여러 정당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반기문 총장이 1월 15일 전후에 귀국해서 어느 정당에서 물론 뭐 그게 한두 달 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당에 합류할 것인지 또 신당을 만들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적은 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먼저 오신환 의원은 제3당 가칭 제3당인데 개혁보수신당이네요. 오신환 의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 네. 개혁보수신당의 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박영진 의원은 우아한이라는 또 형사를 붙이셨는데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올 것이다. 자, 두 분이 그렇게 쓰신 이유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의원부터요. 저는 뭐 반기문 총장께서 뭐 15일쯤 귀국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뭐 들어오자마자 함께 합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 보수 정치와 함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3일 전에 그 미국의 외교 전문지와 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3당의 창당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이 지금 정치 경험이 없는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별도의 새로운 창당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갇힌 개혁보수신당의 제3당 창당을 언급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한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 이거와 뜻을 같이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진 의원, 우한 무소속이라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그냥 무소속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검증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무엇보다도 저는 관료로 오래 살아오신 분이 무슨 그 이른바 그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지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능력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어느 한 정파에 속하지 않고 지금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신당에 합류를 한다. 그럼 새누리당 쪽에 있는 분들이 일부는 거기 참여를 하겠지만 또 대부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이나 정파들이 결합하기에도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신당이 그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스스로도 자기 발로 쓰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반기문을 업고 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의원 사무총장이 아마 무소속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 세력들을 그러니까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해가지 않을까. 그리고 검증도 피해가고 능력에 대한 퀘스천마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답을 피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려면 무소속이라고 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요. 그러나 그 무소속은 우아한 무소속을 지향하시겠으나 뭐 끝까지 우아할 수 있을지 이 진흙판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당 내부 사정을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신환 의원께 지금 신당이 이제 발족을 했는데 조금씩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발표됐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가 무슨 뭐 좀 껄끄럽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진실은 뭡니까? 그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뭐 저희가 29일 날 분당하기 직전까지 소통도 하고 뭐 의견들을 조율한 바가 있는데요. 본인은 어쨌든 좀 2차적인 탈당들을 통해서 보수의 지지층들을 같이 끌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본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침 그러니까 또 오늘 반드시 들어온다. 예예. 예, 오늘 아침에 마침 전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상당히 이제 뭐 감기 몸살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1차 탈당을 같이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어떤 비난의 여론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서로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본인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와 경선을 할 때 소위 비상시국회의 비주류 측에서 나경원 후보를 원내대표로 세웠을 때 사실은 뭐 다른 논의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동의를 해서 나경원 후보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것을 뭐 애타게 원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제가 그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맞고요. 다만 이제 탈당을 왜 1차에 같이 안 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류를 할 뜻을 갖고 있고요. 나경원은 언제쯤 입당합니까? 2차 탈당이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6, 7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함께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같이 합류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제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이 이제 분당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그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그 탄핵을 야당이 합의하지 않았을 때 탄핵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갈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언급했던 것들을 계속 언론이 붙여서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는 국면인데, 실제로 지금 분당 이후에 저희가 매일 아침에 만나서 우리의 가치 노선이나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일부 좀 스펙트럼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30명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하나로 모아가는 것은 아주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 겨루기 없다. 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 이것도 거북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네, 김종인 전 대표 잘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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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제 SNS에, 예, 예, 마치 문맥상을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한 듯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온갖 숨을 참아가며 원내일당을 이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억울한 이야기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의원과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아, 은근 뒤끝 있으시다. 그것 때문에 신년 인사차 올린 그 덕담이 빛을 좀 발했다,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 뭐 팩트죠. 뭐 셀프 공천이다, 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의 리더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상당히 상처를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 이제 소회를 그냥 털어놓으신 것 같고요. 오래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오래 털고 그냥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저런 걸 올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불편한 관계죠, 두 분이. 저는 뭐 그 두 분이 어쨌든 불편한 관계이긴 한데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잃을 게 없다. 이제 본인이 사실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삼고초리에서 모시고 오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정치권에 재개해서 어떤 일정한 성취를 지금 밀어낸 상태라서요. 뭐 그 국회의원 지금 다섯 번째를 하고 있는데 크게 뭐 국회의원을 더 연연하거나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이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가 계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좀 못마땅해야 하는 듯한 표현,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김근태 전 고문의 기일 행사에 가가지고는 우리 당이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루 만에 바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전 대표는 크게 잃을 게 없는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뤄야 될 것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담아야 되거든요. 불편한 관계더라도 이뤄야 될 대업이 있는 사람은 자꾸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 혹시 김종인 대표를 잘 아시는데 김종인 대표도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네, 늘 똑같습니다. 전화 우신한 의원에게 지금 물어봐 주십시오. 대권에 대한 뜻이 있습니까? 뜻이야 있죠. 그러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없으세요? 그러면은 박영진 의원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예, 의원이 대권에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뜻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 나올, 예,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워낙 그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리고 있는 사회는 본인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던 경제민주화, 재벌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인 성과들을, 성취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담아야 되겠다, 끝까지 모아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예우를 갖추고 자꾸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가 평생의 사력의 과업으로 생각했던, 사력을 다하려고 했었던 그게 뭐냐면 경제민주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헤어진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뤄내기 위한 신속한 어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김종인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아닐까. 그럼 짧게 네. 김종인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지금으로서는? 네,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남의 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신환 의원에게는 이미 남의 당이 돼버린. 네네. 뭐 자꾸 새누리당에서는 친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제 남의 당이죠. 예, 그럼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월 6일까지 친박계 핵심들에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저는 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국민들의 작은 희망이나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그래도 싹 틔울 수 있다라면은 그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인적 청산, 거의 책임 있는 자들의 인적 청산이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의 해체 수순을 밟아서 새롭게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와서는 인적 청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좀 다소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적 청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을 디데이로 해서 당을 떠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한 두 달 동안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싸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친박의 주류 실세들이 그것을 거부해 왔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 탈당과 관련한 뭐 한두 명의 어떤 뭐 코스프레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인적 청산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국민들은 얘기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도저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당은 라고 해서 출구 전략으로서 8일날 본인 거취와 내용도 발표를 한다 했으니까 아마 6일날이 분기점이 돼서 그것이 인적 청산이 안 되면은 본인은 이제 빠져나올 어떤 출구 전략으로 그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분께 공통으로 짐을 던져보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6일까지 친박 핵심 인물들, 뭐, 이야기 여러 가지 했어요. 박근혜 정부 주요 직책이나 당 요직에 재직하면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총선에서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당 분열을 조장한 인사, 상식에 어긋나는 언사를 한 인사,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을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의원들이 1월 6일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본인이 1월 8일 물러나겠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1월 6일, 8일. 친박이 물러날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물러날까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누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1월 6일 친박이 물러난다. 1월 8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다. 자, 두 분 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 뉴스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먼저 박영진 의원 말씀해 보시죠. 아니 이미 다 보셨잖아요. 네. 그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이 골박이라고까지 비아냥을 받고 있는 그 친박 인사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여권인 새누리당을 붙잡고 방패막이 삼아왔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뭐 이제 와서 물러난다? 그렇게 될 거였으면 분당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상식이죠. 그러나 당대표 자리를 붙잡고 그 늘어지는 태도나 또 분당하는 과정에서의 저열한 태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렵게 모셔온 굴러온 돌이 아니에요. 이분은 굴러온 돌이 아니라 모셔왔는데 이분이 오히려 쫓겨나는 꼴이 되지 절대 뭐 박힌 돌들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허 의원께서는요.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너무 세게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세 가지 조건에서 보면 13명에서 20명까지 가능한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적 청산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소위 말한 뭐 최순실 팔적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완강하게 거부했고, 내가 이선 후퇴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분위기인데 지금 뭐 출당 내지는 뭐 당을 떠나라 아니면 정기 은퇴해라 뭐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오기 위한 출구 전략이고, 본인도 굉장히 가지 말았어야 될 때를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경실련에서 제명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회복, 뭐 본인들이 여지까지 이 나라의 어떤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한 역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퇴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서 내건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임명진 비대위원장 물러날지 아마 친박 핵심들 물러날지는 아마 두 분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후에 새누리당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두 분께 공통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관심은 네. 과연 내년 대선이 사실 1월 말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3월 말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내년 대선에 각 당이 아니라 상대 당의 대선 후보, 또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의 보수 쪽의 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 것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죠. 그 임명진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오신환 의원은 자 문재인 후보가 나온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반기문 후보가 나온다. 뭐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아주 기본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저는 아까 무소속일 거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지금 진영 후보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그런다면 이미 야당의 후보들이 쟁쟁한 후보들이 있는 곳에 와서 경선하고 이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절한 지금 후보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후보로 그냥 이렇게 꽃가마 타고 할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의 후보를 적으라 했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뭐 지금 어쨌든 뭐 문재인 후보는 벌써 뭐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뭐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많이 지탄받고 있잖아요. 예, 부동의 1위를 지금 꾸준히 유지해 왔고 저는 야당 후보로서는 뭐 다른 문재인 후보를 꺾을 만한 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짧게 10초씩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올 한 해는. 자, 두 분에게. 아유, 뭐, 박용진에게는 정치면허증 국회의원이 된 아주 뜻깊은 해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그냥 국회가 뒤집혀져서 여소야대가 되고 또 불통정권이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앞으로 내년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께서. 아, 지금은 아니지만 뭐, 집권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역사적 순간인 그 탄핵이 국회에 통과되는 그 중심에서 있었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2017년도에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한 해였기도 합니다. 자, 두 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